이어서 트랜스포메이션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랜스포메이션 컨버트 리스폰스, 리스폰스를 컨버트하는 거예요. 하나 더 추가할 겁니다. 이제 제이슨을 다룰 뭔가 필요하겠죠. 모듈이 필요하겠죠. 그 제이슨을 다룰 모듈로서 포이즌이라고 하는 것을 가져와서 쓰겠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 이전과 마찬가지로 환경을 설정한 곳 믹스 EXS 들어와서 디펜던시 중에서 하나 더 포이즌 3.1 이상을 사용하는 거예요. 하겠다고 넣고 그런 다음에 GitHub issues라고 하는 우리 만든 파일 있죠. 거기다가 handle response를 이렇게 바꿔줍니다. handle response 들어가 볼까요? handle response 밑에는 이 두 개의 펑션이에요. 자, 이건 좀 지워놓겠습니다. 요겁니다. 요것을 지우고 이 자리에다가 이걸 넣죠. 그래서 달라진 게 있나요? 핸들 리스판스 해서 요것이 들어가고 데이터를 받고 그런 다음에 요 데이터에 따라서 스테이트 스코어스 이제 핸들 리스판스 핸들 리스판스에 전달되는 값이 좀 달라진단 말이죠. 핸들 리스판스에 전달되는 값이 아마 요런 형태로 날라온다 이런 뜻이겠죠. 그래서 각각의 경우 이 두 가지를 실행합니다. 스테이트 스코어스에서 이렇게 넣어주고 바디를 이렇게 넣어주고 그죠? 그리고 check for error 요 부분입니다. check for error status error 코드에 따라서 200번이면 요게 되고 그 외의 경우에는 error 이렇게 리턴하도록 구성을 했습니다. 내용을 바꿨어요. 어떤 점이 달라졌는지 천천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고 그리고 마찬가지 여기도 CLIX에서 process 부분 요 부분을 바꿔줘야 되겠죠. decode response 이렇게 호출하는 걸로 바꿔줍니다. process 부분 CLIEX입니다. CLIEX에서 process 부분, 이 부분입니다. 요만큼을 지우고, 어떤 부분이 달라졌는지 나중에 비교를 해보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해서 얘로 바꿔줬습니다. 얘는 필요 없죠. 얘까지 따로 만들겠죠. 자, 그래서 조금 전에 것과 여기 바뀐 부분, 어떤 것이 같고 어떤 것이 달라졌는지를 천천히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프로세스에서 issues, GitHub issues, patch 불러왔죠? 불러와서 use project를 넣고 그런 다음에 데이터가 날라오겠죠? 그 데이터를 decode response에다 던져줍니다. 그 decode response는 요 경우 OK인 경우에 body를 보여주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error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시스템 halt 진행하도록 이렇게 구성을 했죠. 그 CLI 부분은 그러니까 EXCLI 부분에 바뀐 부분은 이것이고 그리고 GitHub issues, patch 그죠? 패치 부분에서는 핸들 리스판스 이 부분이죠. 핸들 리스판스 리스판스를 처리하는 방식을 조금 전 방식에서 이렇게 바꾸셨습니다. 그죠? 그래서 두 개의 코드를 나란히 펼쳐놓고 저는 지금 하나로 그냥 바꿔버렸습니다만은 여러분들은 그렇게 하지 말고 두 개의 코드를 열어놓고 어떤 부분이 바뀌었고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천천히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됐죠? 그리고 여기 config 들어왔죠? config 들어와서 이렇게 config 이 부분을 넣어주겠습니다. issues github url 이렇게 해서 어디 있나요? config exs 우리가 이전에 만들어놨던 파일입니다. config exs 파일 있죠? 여기 있는 이 내용을 그대로 저거 복사해서 넣으면 됩니다. 유저부터 넣어주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하는 말은 그대로 config입니다. issues라고 하는 것을 하나 지정을 했고 심볼이죠. 아톰이죠. 그리고 이 github url은 이걸로 지정을 해놓은 겁니다. 그럼 이제 앞으로 github url을 하드코딩 할 필요 없겠죠. 하드코딩 되어 있는 부분을 지우겠습니다. 그래서 github issues.ex 파일 들어오셔가지고 github url application get environment issues 1을 가져온 겁니다. issues이고 github url github url 연습이죠. 연습을 가져와서 그것을 여기다 넣는단 말입니다. github url 그리고 user project 이렇게 바꿔줍니다. 자, 이게 github issues.ex 파일입니다. github issues.ex 파일 들어와서 여기 있는 부분이죠. 이렇게 넣습니다. 자, GitHub URL application get environment
가져오는 겁니다. 요거는 이제 config exs 파일에서 가져오는 거예요. 가져왔고, 그리고 issue url 이렇게 적어줬으니까 이제 여기 있는 이 부분은 필요하지 않겠죠. 그래서 요 부분은 지워버리겠습니다. 근데 issued url을 밑에서 쓰이고 있으니까 요 부분을 하드코딩 되어 있는 이 부분을 지우고 요걸로 대신한다는 거예요. 이것을 얘 밑으로 보내줘야겠죠. 그래야지 얘가 issues url을 호출했을 때 얘가 튀어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죠. 뭐 순서는 어쩌든 상관없습니다. 어떻게 하든 동작을 합니다. 근데 이렇게 하는 것이 좀 더 보기가 좋죠. 자, 이렇게 저장을 하고, 그리고 엔드까지 됐나요? 복사 제대로 잘 됐나요? 혹시 복사가 제대로 잘 안 됐으면 원본, 제가 게시판에다 첨부한 원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